안녕하십니까. 구해줘아파트닷컴입니다. 오늘은 남천역에서 30초면 되는 남천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란히 방이 있는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에 뭐가 있냐, 그리고 뷰는 어떻게 보이냐인데, 왼쪽에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붙박이장을 보면, 열어봐 드릴게요. 자, 위아래 옷부터 긴 옷까지, 서랍에 속옷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짜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가 보이는 거는 더샵이거든요. 남천역에는 더샵이 신축되어 있고, 그리고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같은 평수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평수로, 더샵은 8억이고 저희는 반값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보면은 광안대교뷰. 오늘은 날이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바다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아래쪽을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차 다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뛰어오면 10초면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위치가 대박인 곳입니다. 자, 나가시면은 왼쪽 방은 같은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뷰만 한번 보러 들어갈까요? 입구로 해서 나오시면은 왼쪽 편으로 부엌이 있는데요. 부엌에도 창이 있습니다. 자, 부엌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작은 창에 또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 세 군데 바다 보인 걸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에 긴 창문을 넣어서 지금 밝기를 아주 환하게 세탁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실외기실인데 창고 겸 쓰시면 됩니다. 자, 나오시면은 참, 여기 지금 저희가 세탁기 요런 거는 뒤로 돌려놨는데, 요것도 다 빌트인이 됩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팬트리 내부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는 부분 외에도 왼쪽, 오른쪽 좀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제법 물건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닫으면 깔끔하게. 그리고 거실용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지금 입주가 바로 되는 거라서 요 벽면에 대리석 요런 색감은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 창을 통해서 자, 요 자리에 저희가 소파를 놓는다 하시면은 하루 종일 야경까지 바다 뷰를 바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바다 뷰가 나오면은 뭐 부산에서는 완전 부촌에서만 볼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방에서 보시면은 침대를 이 자리에 놓았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상상하시고 바로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에서 역시 거실만큼 잘 보이는 바다뷰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드레스룸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거울이 있어서 옷을 입고 나서 내가 긴 거울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상권, 역세권, 그리고 바다 뷰까지. 보통 우리가 뷰가 나오는 것은 역에서 먼데, 남천역. 그 유명한 남천역에서 우리가 바로 모든 걸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저쪽을 비춰주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시장이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요 인근에 맛있는 거는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요쪽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천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